마지막 해니까요. 네. 정말 집중해서 우리 꿀잼 조문객들을 위해서 상금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꿀잼 영결식 특집 눈물의 첫 번째. 자, 이거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입장을 해야죠. 입장하고. 입장. 입장이 안 되는데. 오, 됐다. 첫 회 게스트라 이 방식을 네. 몰라요.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20분 뒤에 폐지되는 KBS 간판 프로그램의 이름은 꿀잼 퀴즈방, 전국 노래자랑, 아침마당, 6시 내 고향. 아, 가볍게 지금 1번 누르시고 이렇게 잘 맞히는 거 처음 봐요. 아니, 예. 이게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고르게 예, 되네요. 그렇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예, 1번을 지금 눌러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 꿀잼 퀴즈방 세계 최초입니다. 모바일과 TV를 연결해서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했던 최첨단 초고성능 프로그램이었죠. 네. 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쓸데없이 왜 했지? 세계 최초인데 필요 이상으로 빨리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자, 1번 문제 정답 보여줍니다. 네, 1번 길잼 퀴즈 받았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좋아한다. 맞추긴 자, 했는데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자, 100만 원 획득 성공하면서 총 상금 7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꿀잼 퀴즈방 정답이었고요. 자, 정말 이제 한 16분 남았어요. 꿀잼 퀴즈방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네. 자, 혁수 씨 그래도 뭐 장례는 계속 치러야 되니까 네? 일단 좀 술 한 잔 올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 할 건 아니고, 아이고, 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 갖춰져 있네요. 네, 그럼요. 네. 아이고, 꿀잼 퀴즈방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죠. 따라가라. 그래. 자, 혁수 씨 와주니까 그래도 큰 힘이 됩니다. 네, 아유. 이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네요. 지금 다행입니다. 자, 힘내서 이 장례식장에 맞는 제사상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주세요. 제사상과 관련 없는 한자 성어는 홍동백서, 어동육서, 짜이찌엔, 좌포위에. 아, 오늘 마지막인데 와. 아주 저 프로그램 아주 재밌게 잘 꾸몄죠, 우리가. 네.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고민했슈. 네, 고민했어요. 자, 혁수 씨는 지금 3번을 골라주셨는데 네. 혹시 생방 중에 이렇게 뭔가를 보낸 적 있어요? 생방 중에요? 생방하면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죠. 장례식은 네. 없죠. 자,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생방송 장례식은 처음일 텐데 그냥 유쾌하게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정답 확인합니다. 주세요. 우와! 아, 짜이찌엔이 정답이었죠. 어, 근데 왜 짜이찌엔도 슬프네요. 그러니까, 예, 예, 꿀잼 퀴즈방 짜이찌엔. 예, 짜이찌엔 되겠습니다. 자, 100만원 획득 성공하면서 총상금은 80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설명은 해드려야죠. 홍동백서는요, 제사상을 차릴 때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넣는 것도 따죠. 어동육서는 뭘까요? 어동육서. 당연하죠. 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 그리고 마지막 좌포 우에 육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입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글들이 유난히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경석 씨 슬퍼요. 아이고. 또 웃퍼요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데 이번 문제는 분위기 전환으로 네. 영화 티켓 10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혁수 씨도 만약에 당첨되면 저도 영화 보실 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